샌드위치 패널은 원래 추운 집이다. 집에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량 철국의 아버지, 경버지이신 우리 지경홍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홍 선생님이 경량 철골 쪽 가치기 시공에 대한 대중화를 시키신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홍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경량 철골 쪽 주택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건축 코디네이터 네, 지경홍 선생이라고 하고요. 네. 네, 작년에 뵀는데 집을 지셨네요. 홍 선생님이 처음에 경량 철골조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저는 처음에 저희 집은 경량 철골이 아니라 일반 철골조죠. 일반 철골조. 네. 그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경량 철골 주택을 더 이렇게 많이 하신 거는 그러니까 가성비 찾다 보니까 단층은 그냥 일반 철골조보다는 경량 철골조가 훨씬 더 좋고요. 돈을 저는 집에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2층은 경량으로 못 지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H빔 들어가야 되니까 H빔에 일반 철골조로 가는 거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니까 우리 집에 내가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지를 생각을 해서 경량 철골로 할지 일반 철골로 할지. 맞아. 네. 경량으로 2층을 시골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진 구조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홍 선생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지경홍 선생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건축 코디네이터도 하시고 이렇게 네. 유명하신데 처음에 홍 네. 선생님 집 지을 때 사기당한 적이 있다고 네. 처음에 그 어떻게 정하게 잠깐 간단하게 저는 이제 네. 뭐 정말 건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어떤 건축업자분 만났는데 저희 집 63평이었거든요. 항상 여러분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그쵸. 아파트는 가면은 이거 3억입니다. 맞아요. 내 돈으로 못 사겠네. 맞아, 맞아. 살 수 있네. 이런 게 되는데, 이 주택은 그게. 평당 얼마라고 그냥 네. 대충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네. 아무도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들어가는지 안 알려줘. 맞아. 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 들어가냐고. 아직도 기억해요. 1억 5천에 63평 2층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1억. 맞아, 웃으시잖아요. 아니, 내가 잘 모르는데도. 그때 저는 그랬어요. 아, 네, 지금. 아, 그게 몇 년 전이죠? 한 4년 됐죠. 4년 전. 네, 대그랑님보다 더 모르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 말 믿고, 땅도 대출받아서 사고, 그 돈만 남겨놓은 상태로 집을 지으려고 착공하는 날인데, 네, 아침 12시가 돼도 현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거는 없어요. 하나도 네. 없어요? 네. 계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면 뭐 계획이면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집을 못 짓는 거잖아요. 그 땅은 샀는데 땅도 대출인데 다 해놨는데 다시 팔 수도 없는데 땅을 또 너무 비싼 데 사가지고 취등록세만 한 천몇백만 원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나중에 땅값이 올라서 다 보상을 받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지경 건축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시작되죠. 네. 그러면서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직접 짓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경이 아니라 셀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지경 건축이냐 셀프 건축이냐 두 개인데 네. 지경 건축은 건축업자 대신 건축주가 업자가 되는 게 지경 건축이에요. 아, 이렇게 다 컨택해갖고 분야별로 네. 네. 그냥 감독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쵸, 그쵸. 하면 안 돼요. 저들이 제대로 일하는지만 감독하는 거고 셀프 건축은 업자와 동시에 작업자도 돼야 되는 게 셀프 건축인 거죠. 저희 집은 저는 제가 직접 지었어요. 직접? 네. 망치질하고 막 기초 타설하고 네. 빔은 업자 데려다가 세우고 판넬 붙이고 그렇게 직접 셀프 건축 해갖고 63평을 하셨어요? 그렇죠. 집안에 뭐 타일 다 붙이고 뭐 내부 인테리어 다 하고 혹시 비용은 얼마나? 그거 제 인건비 빼고 네. 1억 8천 들었어요. 뭐 경이로운 숫자죠. 아니 그래도 엄청 엄청 싼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왔죠. 네. 셀프를 해야 그 정도 가격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셀프 과정을 겪으면서 지경 홍 선생님이 된 거예요. 지금이 탄생된 네, 거지. 네, 모든 맞아요. 과정을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맞아, 맞아. 그렇죠. 제 돈을 써가면서 다 이 경험을 얻은 거죠. 그치. 너무 힘든 거고 그다음부터 사람들한테 셀프로 집 짓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지. 네. 맞아. 집의 퀄리티가 떨어져요. 잘 모르고 하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집을 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실수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집이 뜯어서 다시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죠. 네. 타일 바닥에 발라야 되는데 온돌막에 드라이픽스 써야 되는데 압착 갖다가 놓고 2층까지 40 올려놨는데 압착도 무거워요.
다 내려서 반품하고 또 가져오고 막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죠. 이거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다. 아. 나도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와. 네.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네. 뭐 심지어 자동차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법에 저촉돼요, 자동차는. 그치, 그치. 네. 기술이 없으면. 네. 면허가 없으면 정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집은 지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퀄리티 떨어져도 가격으로 좀 저렴하다면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치명적으로 기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저주받은 손이 있는 분들이 있죠. 난 절대 안 되고. 제 친구 하나 있는데 네. 피스를 똑바로 박질 못해요. 다 옆으로 휘는 친구가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 45도 각치기 그리고 올해 판품 안 쏠 거면 집 짓지 마세요 라는 영상이 많은 네네. 조회수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보고 저희도 많이 배웠고 이런 영상을 올리신 계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게 작업자, 기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자랑 작업자의 차이는 기술자는 뭘 줘도 똑같이 나와요. 작업자는 이거 잘못 주면 안 나와요. 그치. 기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저희 집 짓는데 저도 처음으로 이제 45도 각치고 이렇게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저도 막 인터넷 찾아보고 저 혼자 집은 저도 무서워서 못 지으니까 그쵸. 도와달라고 해서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직접 그래서 해보니까 진짜 이게 맞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제가 뭐 45도 각치는 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누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구글에다가 샌드위치 패널 영문으로 네. 뭐 코너 아니면 루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정말 볼 수 없을 만큼의 자료가 쏟아져 흘러요, 진짜. 이미 외국에서는 충분히 다 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가져와서 누가 했느냐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 그치. 이게 정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차이인데 그냥 좋은 건지 나쁜 건지만 놓고 말해볼게요. 저희 집이 이제 층고도 6m예요, 집이. 그리고 평수는 25평. 도시가스 쓰는데 저는 춥고 덥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여름에는 에어컨을 고정으로 24시간 돌리고요. 네. 겨울에는 보일러를 고정으로 24시간 그냥 켜놔요. 네. 나가도 외출로 안 해요. 네. 그냥 한 24도에 여름 겨울 다. 네. 그냥 계속 켜놔요. 네. 그럼 뭐 안 돌아요 결국에는. 그치. 네, 그 집이 따뜻하면 안 돌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렇게 여름에는 전기 요금이 7만 5천 원 나오고 겨울에는 도시가스가 13만 5천 원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그만큼 네 끝난 거죠. 설명이 필요 없네. 네. 친구가 6미터인데. 그러니까. 네, 네. 네 영상을 그렇게 올리신 이유가 네. 그게 더 좋은 걸 알면서도 네. 대부분의 업자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라고 올리신 것도 있죠. 목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 집으로 인식하는데. 패널만 갖다 놓으면 창고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분들이 처음부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창고를 짓었단 말이에요. 창고를 짓던 분들이 경량철골조에 판넬을 붙이는 거예요. 창고 짓듯이 판넬을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창고죠. 그게 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집 지으면 안 돼요. 진짜로. 제가 그 뭐 샌드위치 패널 각치는 것도 올려드렸는데 패널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은 중간에 이만큼 비어 있어요. 맞아. 진짜 이렇게 끼워놓고요. 밖에서 사람이 바람을 불면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요. 그렇게 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인식을 그렇게 안 갖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은 원래 추운 집이다. 그럼 왜 따뜻하게 안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네.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많은 분들이. 저는 실제로 알면서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네, 그게 이 현실이에요. 저희도 지금 경량철골주택 지어서 네. 6개월째 잘 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직은 인식이 경량철골주택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부정적인 의견도 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판넬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화재, 방음에 취약하다, 그리고 공장 창고 농막으로 지어야 되지 이게 집으로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앞으로 화재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EPS 단열재를 못 쓰니까 그렇게 될 거고 네, 화재가 나서 결국은 불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쵸. 네, 불났는데 못 끄니까 문제거든요. 철판 때문에 못 끄잖아요. 안에 있는 불이 붙었을 때
진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안에 있는 거 타는 것도 문제고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건 철근 콘크리트는 그러면 불 나면은 다시 쓸 수 있느냐. 못 써요. 철거하셔야 돼요. 맞아. 불 먹으면 다 끝이에요. H빔도 불 먹으면 다 철거해야 돼요. 네, 다 변형되기 때문에 판넬도 똑같고 불 나지 않는 패널이 이제 있죠. 네, 그거를 쓰시면 돼요. 네. 이 말이 뭐냐면 욕하지 말고 그냥 돈 들여서 쓰세요. 그치. 네. 판넬이 불나서 너무 무섭다. 안 불나는 거 쓰시면 되는데 왜 불나는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물류창고 화재도 여기저기 화재도 이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마지막까지 불이 살아있는 건 패널 중간에 그 스티로폼에서 불이 살아있으니까 불이 진화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법이 바뀐 것도 소방관이 이제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이제 법이 바뀐 건데 바뀐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방음점은 뭐? 방음은 제가 영상 봤는데 여기 내벽도 다 판넬로 세우셨죠. 네. 거기도 다 우레탄 봉 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방음 되게 좋아요. 그거 사람들이 그냥 해서 그래요. 그냥. 네. 외부 방음도 진짜 그 우레탄 봉 쏘고 이러시면 되게 좋고 실내 방음은 다 그런 디테일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내벽을 세울 때 그 벽 사이에다가 폼을 써가지고 이제 음성이 전달되지 않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뭐 하나 더 알려드리면 판넬집 다 짓고 스티로폼 버려야 되는데 다 돈 내서 버려야 돼요. 그쵸. 네, 그거 다 철판은 까가지고 다 저기 고물로 파시고 스티로폼 남았잖아요. 다락이 없으시면은 여기 천장 위에다가 다 넣어놓으시면 좋아요. 네, 걔도 방음이 돼요. 네, 넘어가면서 걔가 다 이 안에 있는 단열재가 열을 계속 흡수할수록 단열은 잘 되는 거라고요. 그 안에 이제 공기층이 따뜻한 공기가 채워져 있느냐 차가운 공기층이 채워져 있느냐인데 지금 이 팬넬은 내부에서 난방을 하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고 막아주죠.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버리지 말고 그거를 어차피 이 천장 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걸 다 쌓아놓으시면 걔가 또 뜨거운 공기 갖고 계세요. 그 녀석이 갖고 있어요. 여름에 겨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공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잘못된 사례를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답이 많아요. 맞아 맞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택을 짓고 집을 짓는 것도 정답이 10개도 20개도 30개도 100개도 있어요. 맞아. 네,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어요. 맞아 맞아. 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시공하는 분이 본인의 어떤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집을 지으셨으면 좋겠는 거죠. 저희는 저희 지금 살아보니까 저희는 엄청 만족스러워요. 네. 난방도 잘 되고 다 잘 되었고 만족스러운데 딱 한 가지 똥똥 소리가 나요. 다른 분들은 벽체에서도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사라질 거예요. 네네. 철골이 이제 수축 팽창하면서 피스가 이렇게 나사선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하나가 빵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땅 소리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정도로 문제가 주진 않는데 그게 전부 다 수축 이완해서 자리를 잡으면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아. 네. 결국은 완성도 있게 스타코에 단열재를 넣고 뭐 이렇게 하셔서 지붕도 진짜 처마 없이 두 번 덮고 막 그러면은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더 안 나고 한 번 나고 또 나진 않을 거예요. 홍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네. 경량 철골 주택을 하자 없이 잘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시공법이 따로 있을까요? 지붕을 자꾸 예쁘게 하려고 막 뻐꾸기 지붕 넣고 막 지붕을 막 두 번 이렇게 시옷자로 네. 시옷자는 요게 아니라 이렇게 요기 빗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하자가 생길 수 없게끔 집을 그러니까 미적인 거 참 중요해요. 맞아. 예쁜 거 중요한데 예쁘고 그러니까 선택해야죠. 예쁘고 빛의 가능성이 있는 집을 지을 거냐. 네. 예쁘지 않고 적당한데 비 안 새는 거 지을 거냐. 그치, 그치. 네. 선택을 하시면 이거 예쁘고 비 새는 집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쵸. 저는 좀 정말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정말 심플하게 지시는 게 네. 지금 집 손 앞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딱 집 모양 되게 집 지으시는 게 네. 하자 없이 집을 짓는 옥상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맞아, 맞아. 뭐 이 집 옥상 없잖아요. 없어요. 여기에도 시골로 가시면서도 옥상 만드시는 분들, 2층 집 만든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2층 집 만들어서 2층 올라가서 뭐 하실 거냐고. 아, 평생 로망이 2층 집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이면은 괜찮아요. 용적률과 맞아요.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시골은 이제 저는 단층을 지으시고 땅을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땅값은 사자마자 오르고 집값은 중공 치자마자 떨어져요.
항상 나중에 또 팔 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경량 청구를 하자 없이 짓는 방법은 아주 심플하게 코너도 최소한으로 사각형이 제일 좋고 맞아. 지붕도 그냥 박공이라고 하죠. 세모 지붕 아니면 평 지붕 그렇게 만드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러니까 이 집에 공수를 최소화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 말 들으셔도 우리 집 잘 지었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인부가 100일 와서 일하는 거랑 200일 와서 일하는 거랑 하자는 200일 와서 일하는 게 더 많다고요. 사람들이 실수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집을 지시는 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집 지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